멸치의 꿈풀이. 옛날 3000년도 넘게 산 멸치가 있었어. 멸치는 반복되는 매일이 지겨워서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하고는 했지. 어느 날 밤 멸치가 꿈을 꾸었는데 잠에서 깨고 나서도 아주 생생하고 이상한 꿈이었어. 어떤 꿈이었냐면 멸치가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다가는 땅으로 확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어디론가 둥실둥실 실려가는 듯하더니만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눈이 펑펑 내리지 않겠어? 눈이 내리니까 추웠다가 또 금세 더웠다가 했지. 이건 분명 보통 꿈이 아니야. 꿈풀이를 해봐야겠다. 멸치는 가자미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 예사로운 꿈이 아닌 것 같지? 꿈풀이를 해줄 누가 없을까? 저 먼 바다에 사는 망둥이가 꿈풀이를 기막히게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래? 그럼 그 망둥이를 꼭 좀 데려와 주렴. 가자미는 먼 바다까지 고생해서 망둥이를 멸치에게 데려왔어. 멸치는 망둥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지. 멸치의 이야기를 들은 망둥이가 한참 생각에 잠기더니만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 가만 들어보니 멸치 네가 꾼 꿈은 정말 좋은 꿈이구나. 그건 바로 용이 될 꿈이란다. 멸치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귀를 바짝 기울였어. 하늘로 올라간 것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아니겠니? 망둥이의 말에 멸치가 물었지. 그런데 다시 땅으로 확 내려온 것은 왜 그런 거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땅으로 내려왔다 하는 거지. 용은 하늘과 땅을 오가며 비와 눈을 내리게 하니까. 망둥이의 말에 멸치는 더 신이 나서 물었어. 그럼 내가 어디론가 둥둥 실려가는 건 뭐였을까? 용이 되어 구름을 타고 다니는 거겠지. 하늘에서 갑자기 눈이 내리고 추웠다가 더웠다가 한 것도 용이 되어 계절을 다스리는 꿈인 게 확실해. 망둥이의 꿈풀이에 멸치는 흡족한 얼굴로 말했어. 과연 소문에 듣던 대로 꿈풀이가 기가 막히는구나. 멸치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서 망둥이에게 대접했어.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실컷 들어. 그런데 가만히 옆에서 지켜보자니 가자미는 부글부글 화가 나기 시작했어. 기껏 고생해서 망둥이를 데려왔더니만 나는 본청 만척이네. 가자미는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지. 채, 용이 될 꿈? 그게 무슨 용이 될 꿈이니? 그럼 어떤 꿈인데? 멸치의 물음에 가자미는 작정하고 말했지. 멸치 내가 꿈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확 내려오는 것은 어부의 그물에 걸린 것이라고.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렸으니 하늘로 올라가는 느낌이었을 테고 멸치 너를 그물에서 꺼냈을 테니 땅으로 확 내려가는 느낌이었겠지. 당연히 어부가 멸치 너를 데려갔을 테니 어디론가 둥둥 실려가는 기분이었겠지.
멸치는 살짝 기분이 나빠졌어. 가자미는 더 목청을 높여 말했지. 어부가 데려가서 뭘 했겠어? 당연히 구워 먹으려고 했겠지. 짭짤하게 간을 맞추려고 소금을 솔솔 뿌렸을 거고 불 위에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었을 게야. 하얀 눈이 펑펑 내린 건 소금이고 더웠다 추웠다 한 건 불 위에 이리저리 뒤집혔기 때문이라고. 용은 무슨? 가자미의 말에 멸치는 어찌나 화가 났는지 그만 눈알이 튀어나왔어. 멸치는 크게 소리치며 가자미의 뺨을 세게 후려쳤지. 가자미 이놈! 얼마나 세게 쳤는지 그만 가자미의 두 눈이 한쪽으로 몰려버렸지 뭐야. 그 모습에 망둥이는 순간 너무 놀라서 팔딱팔딱 뛰어서 냅다 도망갔어. 가자미가 비명 지르는 걸 듣고는 무슨 일인가 하고 달려왔던 꼴뚜기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놀라서 얼른 자기 두 눈을 빼서 꽁무니에 달았고 무슨 일인가 구경 온 바다 물고기들에게 몸이 밟힌 갈치는 아직까지도 몸이 납작하단다. 가자미 눈은 원래 몰려있을까? 화가 난 멸치가 가자미의 뺨을 때리는 바람에 가자미의 눈이 몰렸다니. 웃기면서도 참 황당한 이야기지? 실제로 가자미는 눈 두 개가 한쪽으로 몰려있어. 어릴 때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머리의 양쪽에 눈이 하나씩 있다가 자라면서 왼쪽의 눈이 오른쪽으로 옮겨가거든. 그래서 가자미는 두 눈이 오른쪽에 몰려있지. 가자미는 우리나라 가까운 바닷속에 사는 바닷물고기인데 한쪽으로 몰린 눈도 독특하지만 납작한 몸과 이 몸 색깔을 주위 환경과 비슷하게 만든다는 점도 독특해. 가자미는 몸의 위쪽이 거무스름하고 아래쪽은 하얀데 오른쪽으로 눈이 몰린 이후로는 몸의 오른쪽을 위로 해서 바다 아래에 눕고 흰 쪽을 아래로 해서 헤엄치고 다녀. 주로 바닥에 모래가 있는 얕은 바다로 다니는 걸 좋아하는 가자미는 모래 속에 몸을 숨기기도 하지. 가자미가 눈만 밖으로 내놓고 모래에 납작 붙어서 가만히 있으면 몸 색깔이 모래랑 비슷해서 금방 알아보기가 힘들어. 가자미는 우리나라에만도 40여 종류가 산다고 알려졌는데 홍가자미, 찰가자미, 줄가자미, 돌가자미, 문치가자미, 노랑가자미, 참가자미, 도다리 등이 있어. 몸 길이가 보통 20에서 60cm로 수컷보다 암컷이 더 큰데 몸 길이가 2m를 넘는 것도 있지. 가자미는 예부터 반찬거리로 즐겨 먹어왔단다. 멸치는 모두 몸 크기가 작을까? 멸치의 꿈풀이 소란으로 가자미는 눈이 몰리고 갈치는 납작해졌으며 꼴뚜기는 두 눈을 꽁무니에 달았다고 상상하니 뭔가 우스꽝스럽지? 멸치는 화가 나서 두 눈이 튀어나왔다고 했는데 식탁 위에 자주 올라오는 반찬거리로 익숙한 멸치 눈을 유심히 살펴본 친구는 별로 없을 거야. 칼슘이 가득해서 볶음이나 조림으로 또 국물을 내는 재료나 김치에 넣는 젓갈 재료로 많이 쓰이는 멸치는 따뜻한 바닷물을 따라 무리 지어 사는 바닷물고기야. 우리나라에는 서해, 남해, 동해 어디에든 사는데
주로 따뜻한 남해에 많이 몰려들어.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멸치를 멸아, 추어, 멸어 등으로 쓰기도 했는데 이 이름에는 작은 물고기라는 뜻도 있고 한자로 멸할 멸을 붙인 것은 멸치를 잡아올리면 성질이 급해서 금방 죽어버린다는 뜻도 있다고 해. 몸이 길다란 원통형인 멸치는 등이 검은색을 띠는 푸른색이고 배는 은빛을 내는 하얀색인데 튀어나온 눈만큼 특이한 부위가 바로 턱이야. 다른 물고기들에 비해 아래턱이 짧고 위턱이 튀어나와 있거든. 바다에서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멸치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알을 낳는데 멸치 몸처럼 알도 긴 타원형이야. 알에서 깨어나 자란 멸치는 그 종류에 따라 크기가 달라. 우리가 흔히 볶음으로 먹는 자잘한 멸치처럼 아주 작은 것도 있지만 최대 15cm까지 자라는 멸치도 있단다.